AI 자율주행과 친환경을 앞세운 미래차가 IT 전자박람회였던 CES를 모빌리티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 진화를 거듭하는 이동수단의 현재와 미래를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독립법인 슈퍼널이 CES 개막과 함께 새로운 도시명 항공수단을 공개했습니다. Today, it's not uncommon that a 20-mile urban journey by car can turn into more than an hour in traffic. With AAM, the same journey can be accomplished in just minutes. 최대 500m 높이에서 시속 200km로 꽉 막힌 도시마늘을 누빌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이번 CES에서 선보인 차세대 도시명 항공기는 이렇게 프로펠러 방향을 90도로 바꿀 수 있어 비행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중심 이동수단으로의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외부 조건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고 수소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뭐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IT를 많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목적에 맞도록 자유롭게 외형을 바꾸는 목적 기반 이동수단의 등장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이른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CES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동수단의 미래가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